알아요. 대화 재밌었고요. 잡을 인사예요? 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심재완이고 30살입니다. 저는 이규은이고요. 23살이고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인천에 올라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저요? 네. 아니요. 본가인데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들었나 싶어가지고. 아, 저희 엄마가 사투리를 쓰셔요. 아, 네네. 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점잖고 이야기 되게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얗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적당한 피부? 검은 것도 아니고 딱 아닌가? 가르마로 이렇게 깐머리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23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확실히 그 대학생의 한참 캠퍼스 생활하고 있는 그런 풋풋함이 느껴져서 저의 느낌으로는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호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겹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만 치우는 거 아니죠? SNS 사진을 보여주세요. SNS? 사진이 다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크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많이 내추럴하게 입으시는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격하게 꾸미고 왔는데 저도 일상 사진 보여주세요. 아, 네. 오, 되게 깔끔하게 입으신다. 갈색깔 자켓? 아, 네네. 그 안에 벽돌 색깔 니트인가? 앉아서 찍으신 거. 여기 어디예요? 거기는 제가 다니는 체육관이에요. 오, 무슨 운동 하세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아세요? 네, 알아요. 그거를 하고 있어서 원래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어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는 근데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그렇죠? 좀 재미없지 않아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구하는데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결정할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도 잘했고 딱히 마찰 없었으니까 저도 주셨겠죠? 걷어버렸어요. 좋네요. 계속 걷읍시다. 사랑하는 연인한테서 정 떨어지셨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정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얘기를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많이 쉽게 얘기했을 때 한번 정 떨어진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친구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흉을 보고 왜 나이가 먹었는데 그렇게 뭐 살고 뭔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뒷담화라 그러죠. 근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다시 봤던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만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네. 사람이랑 다르다? 이렇게 느껴졌나요? 네,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뭔가 실망했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직장이 있어요. 그럼 그 직장 상사에 대한 욕을 하시면 어떨 것 같나요? 직장 상사 욕은 뭐 누구나 다 하니까 얘기 잘 들었고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더 선택했을 것 같나요? 선택해주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갑자기 휠체어를 끌게 됐어요. 그러면은 평생을 수발할 수 있나요? 네, 정말 사랑한다면? 연인인데? 네. 진짜요? 네.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도 제가 사랑하면. 이 한 번 받쳐. 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되게 새롭다. 그러면 규훈 씨는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평생은 못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더 만나라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의 입장을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 생각대로 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이상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사랑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연인의 빛을 떠안고 결혼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쵸?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전 빛이 있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자신이 벌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다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가까워졌네요. 급 되게 떨려요. 떨리는데 근데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옷이라 그래야 되나? 네. 입으시는 옷?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오로지 서 있어야지 나머지 뒤에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되게 힘들게 완성한 그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랑만 쫓아간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재현 씨는 어떠세요? 버릴 수 있나요? 네.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약간 되게 순해 보시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화 재밌었고요. 자필 인사예요?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선택할게요. 이상하네요. 아,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요, 저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했던 거랑 완전 비슷해요. 완전? 응, 완전. 아. 번호 알려주세요.